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. 옥자 씨의 손녀딸은 어제 검순이가 거부했던 간식을 다시 챙겨줍니다. 이런 음식 못 먹을 거 아니에요. 아, 여기서는? 네. 잘 받아먹는 검순이. 이제 짝사랑의 아픔을 극복한 걸까요? 검순아, 검순아 이리 와봐. 선발아, 친하게 지내야지. 어? 무서워? 응? 응? 검순이. 부모님과 늘 함께하는 검순이가 고맙기만 한 정은 씨. 마음이 좀 약간 놓여요. 또 특히 또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잘 있으니까 고맙기도 하고요, 검순이한테. 이별을 예감했을까요? 검순이가 먼저 뛰어나갑니다. 여객선 도착 시간에 맞춰 부둣가로 나선 가족들. 예절 여왕 검순이도 작별 인사를 나눠야겠죠? 검순아, 할머니랑 잘 있어? 알았지? 잘 있어. 가족을 실어 올 때는 봄 소식 같던 여객선이 떠날 땐 다시 못 올 연락선 같습니다. 아, 검순아, 그러지. 검순이의 마음도 춥습니다. 아, 며칠 서부터 먼저 온다 하면 마음 설레겠지. 이거 저거 막 해서 냉장고도 해놔두고 갖고 갈 것도 정리해놔두고 이제 그렇게 오면 즐겁게 맞이했는데. 또 이제 또 간다 하면 또 섭섭하지. 딸들이 떠나자 심란한 건 판옥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복잡거리던 집이 조용하니 텅 빈 것 같습니다. 어디 가시려고 준비를? 아, 이제 낚시 한번 가볼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. 이럴 때 판옥 씨는 낚시를 가곤 합니다. 그런데 저 닭장이요. 검순이 한달음에 닭장으로 뛰어간 검순이 심상치 않습니다. 일로 와. 닭장 안은 이미 북새통. 급기야 닭들이 탈출을 해버렸습니다. 또 저놈 이리 때마침 문이 열려 있었나 봅니다. 이리 와. 판옥 씨의 호통이 커지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검순이. 나 이놈이야. 이리 와. 아, 내가 왜 그랬지? 검순이도 스스로 저지른 일이 어리둥절하기만 한데요. 울지 말라는 이제. 이놈 하지 말라는 이제 왜 이놈 시키 닭을 물어? 어? 물면 안 되지. 뭐 물지 말았는데. 알았어, 몰랐어. 어? 아빠, 죄송해요.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. 평소 착한 막내딸은 어디로 가고 질풍노도의 사춘기 소녀가 되었을까요? 검순아! 너 또 닭장에 갔다 왔어? 또 닭 잡으려고? 닭 잡으면 안 되지. 소리 들었냐? 닭장에 들어갔었지 너? 어? 그거 들어가면 안 돼. 이제 들어가지 마라. 개라. 어. 이거 오골계 달걀인데. 해고 그거 들어가서 먹으려고 닭 물고 그걸 먹어. 옥자 씨가 슬며시 검순이의 마음을 보듬어 줍니다. 묶어놓고 가야 되겠다. 몸이 잘 먹네. 역시 엄마가 최고입니다. 맛있냐? 자꾸 안 가서 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자꾸 한 낚시 주지 날마다 닭 물어보고 오라고 할게 너를 주지도 않고 다시는 물지 마라.
옥자 씨는 단단히 다짐을 해두고 검순이의 목줄을 풀어줍니다. 검순이가 다시 자유를 찾았네요. 섬을 마음껏 누비던 검순이가 한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? 그 어느 때보다 신이나 보입니다. 웠네 웠네. 예, 여기까지 올라본 것 봐. 기특하구만 참. 어디 그거 한 발로 그게 촥 올라볼까? 옥자 씨와 함께라면 검순이가 못 오를 곳이 있을까요? 새 딸이 떠나고 옥자 씨 가슴은 허전하지만 막내딸 검순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풀도 물었대서 내가 어저께 저쪽에 뭐 하여튼 건강해 건강 우리 검순이는. 누가 뭐래도 옥자 씨에겐 예쁜 막내딸입니다. 그래도 다리만 안 아팠으면 어쨌을까. 검순이를 볼 때마다 다리가 네 개라면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운 옥자 씨. 그 아픈 한쪽 다리를 엄마의 사랑으로 대신 채워주고 싶은가 봅니다. 며칠 후 장난을 갖고 와야 돼? 아니 옷을 갈아입어야 좋거든. 아니요 이거 하나 갖고 올래? 판옥 씨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깁니다. 어디 먼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걸까요? 오늘 날씨가 괜찮지만 내일이라도 폭풍주의보가 내려버리면 3, 4일은 그냥 묶여 있으니까 양발부터 갈아입을 옷부터 항상 나갈 때는 이 가방을 챙겨야 되는 게 필수품입니다. 오늘은 난생 처음으로 검순이가 병원을 가는 날입니다. 검순이의 아픈 다리 상태도 확인하고 의족을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죠. 얼른 와. 얼른 와야 돼. 그렇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얼른 와. 좋아. 얼른 와. 그런데 검순이가 옥자 씨 부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. 이리 와, 검순이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태어나서 한 번도 옥도를 떠나본 적 없는 검순이입니다. 이리 와. 그냥 가자. 엄마. 엄마는. 어. 나봐, 나봐. 어허, 이리 와. 망설이던 검순이 결국 뒤돌아섭니다.